2020년 3월 20일 민중민주당 밤 필리버스터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의 기관차 3월호 생산. 이달의 역사. 1883년 3월 14일 막스 서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 한 명인 막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에서 태어났다. 막스는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을 창시하며 노동계급에게 해방의 무기를 안고, 막스는 독일 고전 철학인 헤겔과 포이에르바하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켜 변증법적 유물론과 이를 사회의 역사에 구현한 사적 유물론을 창시했다. 1845년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체제에서 그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개씩으로 해석하고 다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박소주인은 도서가 아닌 실천의 지침임을 강조했다. 1848년 앵글스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호소하며 국제주의와 혁명을 강조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도 처지가 그대로였던 노동자 농민은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 60년 만에 투표권을 인정받았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 이론 발전의 추동력, 진리의 기준이다. 막스는 2월 혁명의 실천적 경험을 사상 이론적으로 총화해 목표인 사회주의를 수단인 노동계급, 방법인 계급투쟁과 결합시켜 공성에서 과학으로 전환시켰다. 막스는 1864년 9월 28일 제1인터내셔널을 실질적으로 지도했는데 이는 국제주의의 시원이 됐다. 1871년 파리 코미를 총화하면서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이 함께 합창해야 한다며 노동 공명론을 주장했다. 이는 통일된 세력의 시초로서 훗날 레닌의 반노동, 레닌의 노동자, 인동, 병사의 소비에트론과 프랑스의 인민전선론, 제3국제당의 국제적 반파수 통일전선론, 항일식이 인민혁명 정부론으로 이어진다. 막스는 말년에 영국 고전 정치 경제학을 비판하며 자본론을 집필했다. 자본론에서 그는 노동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착취자라는 것을 밝혔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불치병인 공황을 분석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점유와 생산의 사회화 간의 모순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는 멸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착취사회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멸망의 필요성과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국정전 자본주의 시대의 박스의 사상은 국정 자본주의 시대의 후인 레닌에 의해 대중받습니다. 박스의 이상인 사회주의 사회는 레닌의 러시아 10월혁명으로 구현됐다. 비록 소련 동구가 구조주의적 침체와 수정주의적 변질, 애국주의 사회주의로 붕괴됐지만 이는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실패가 아니라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1947년 3월 22일 전평 총파업. 전평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해방 직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1945년 11월 5일 505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창립됐다. 전평은 최저임금제 확립, 14세 미만 유아 노동 금지, 산전산 후 2개월 유급 휴가제 실시 등 19개 항의 일반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전평은 1946년 9월 13일 3천여 명의 서울 철도 공장 기관 구 종업원들이 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폐업을 계기로 9월 총파업을 전개했다. 총파업은 임금 인상,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10월
민민운동이 주도했다. 오늘 총파업에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확보했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많았다. 물가는 1936년 대비 1945년 20배, 1946년 130배, 1947년 400배로 치솟았다. 전평은 1947년 2월 의회 전국대회를 열어 신인식품위원회를 만들었다. 미 군정은 전평대회를 무허가 집회로 간주하고 간부 51명을 검거해 군정재판을 회부했다. 전평은 상임위원회와 산업별 노조 대표들의 연명으로 미군정에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은 3월 초 허성택 전평 집행위원장과 박세영 부집행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민 3만 명이 모인 3.1절 기념식을 경찰에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 어린이, 부녀자를 포함 16명이 피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30!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총을 비롯한 56개 직장에서 파업을 하며 미군정에 항의했다. 제주도민의 파업은 이후 사상항쟁으로 이어졌다. 1947년 3월 22일 전평은 남조선 해군 초급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24시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위원회는 전평 간부 즉시 석방, 노동 탄압 금지, 노동 생활 확보 등을 요구했다.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으로 수천 명의 조합원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미국과 우익 세력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남로당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 전선은 모스크바 3사 회의 결정 즉시 이행, 정권 인민위원회로 이양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3월 28일 총파업과 관련해 2천여 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미군정 재판에서 불법 집회, 군중선동, 파업선동 등 치안 방해죄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월 30일 세계 노동자 총연맹 WFTU 대표단이 남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을 시청했다. 세계 노총은 남코리아 내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평을 남코리아 노동조합의 유일한 중앙으로 인정했다. 이상으로 3월 22일 민족민주당 반필리버스터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